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부상과학관 전시연구실 이진희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전시연구실 연구원님들의 책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연구원님 책상을 털러 왔습니다. 여기 흰 색깔 뭔가 물체들이 보이는데 이 물체는 어떤 거죠? 요거는 진자의 운동 프로토타입이라고 저희가 진자의 운동을 제작하기 전에 미리 3D 프린터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그걸 출력해서 테스트해보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얘가 1차, 얘가 2차, 얘가 3차고 3차는 보시면 가운데 이제 이렇게 기어도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진자의 운동의 각 부품들을 모델링하고 그다음 어셈블리로 조립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적용된 기어가 현재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어요. 시뮬레이션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오,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건 뭐죠? 이거는 플라스틱 전시품의 이제 사출물인데 네. 저희가 사출물의 성능이 개선돼가는 과정 기술로 이렇게 제가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얘가 그나마 제일 잘 나온 건데. 네, 지금은 현재는 이것보다 상태가 더 좋습니다. 이거 상태 좋은 거 제 자리에 있어. 안녕하세요. 배진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연구원님 뭐 하고 계셨나요? 저는 지금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면을 보고 계셨나요? 저희가 이제 2021년에 그 어린이 과학관이 완공이 되거든요. 이제 거기 들어갈 상징 전시물을 도면을 보고 좀 수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았어요. 보안입니다. 네,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 보면서 이제 뭐 높이라든지 뭐 설계가 어떻게 조금 더 수정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조금 쓰고 있었어요. 네. 언제쯤 직접 볼 수 있죠? 어린이 과학관. 어린이 과학관은 내년 12월 요맘때쯤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줄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죠? 저는 지금 그 전시통합 시스템이라고 저희 그 전시물하고 유지못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네. 좀 이제 데이터를 좀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길 가다가 전시품이 뭐 고장난 게 보인다 이러면은 고칠 수 있는 핸드폰으로 바로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이제 이 시스템이 접속을 프로그램 접속을 해서 바로 이렇게 사진을 올립니다. 고장났습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올리면은 이제 그 작업자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언제 몇 시에 착수했고 몇 시에 완료했다 이렇게 다 지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김대호 실장님 책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업무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전시 연구실 그리고 전시품 관리팀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셨죠? 지금 저희 그 전시 연구실에서는 매년 이제 저희들 자체 전시품을 갖다가 개발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전시품 중에 하나인 그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전시품을 지금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파스칼 삼각형 전시품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네.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 지금 배울 수 있는 그런 전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으신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지금 힘든 이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 과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도 저희 국립부상과학관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강소연 선임연구원님 책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네. 뭐 하고 계셨나요? 저는 올해 전시가 예산 사용했던 거 결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이제 전시관을 만들고 또 전시물들을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초 단계 연구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전시관이 이제 필요한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1차 연구를 제가 맡고 있고요. 그거 했던 이제 보고서고 이제 이게 아주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발전돼서 실제 전시물 제작하는 연구랑 뭐, 네, 설치를 진행하는 거 이제 하기 전에 네, 기초 연구가 되는 거죠. 오늘 결산을 끝내고 다음은 이선영 선임연구원님 책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네네. 뭐 하고 계셨나요? 아, 그 내년에 이전 시간 리뉴얼 사업을 해야 돼가지고 거기 이제 필요한 자료들 좀 조사하고 어떤 전시물 만들지 구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를 네. 보고 계셨죠? 아, 내년에 이제 선박관 리뉴얼을 해야 돼서 일단 뭐 배에 이제 프로펠러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프로펠러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물 속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평소에는. 근데 거기 물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이제 관람객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물을 좀 만들려고 사례들, 실제 네, 실제 상황들 좀 한번 조사해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이 책을 그러면 아 예. 선생님이 앞에 앞단계에서 이렇게 잘 연구를 좀 해주셨고 이제 그거를 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는 실제 설계 그리고 이제 더 디테일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이템들 거기에 빠져 있는 이제 또 다른 아이템들 또 집어넣을까 해서 그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권창근 연구원님 책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창근 연구원님 지금 책을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아 예. 아 지금 집중합니다. 마이크 받으세요. 아 예. 지금 뭐 하고 계셨죠? 아 지금 플라즈마 관련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뒤에 네. 화면에 띄어져 있는 아 이런. 플라즈마인가요? 네 이번에 3전시관에 들어갈 전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설계한 설계도구예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겨서 못하겠어. 뭐 웃긴데? 21년 1월 5일 여러분들을 찾아뵐 국립부산과학관 제3전시관 개선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언제부터 상관 다시 볼 수 있나요? 내년 1월 5일입니다. 네. 기대돼. 그 국민 여러분 그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내년 1월 5일날 여러분들의 힘을 북돋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이진희 연구원님의 책상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아, 지금 관람객들의 관광콩이 자라는 모습을 타임랩스 영상으로 만든 걸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있는 반짝반짝한 건 뭐죠? 아, 이거는 LED인데 이 LED로 얘네가 자랐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강낭콩이 혹시 강낭콩인가요? 아, 그렇진 않고 이 강낭콩은 제가 따로 키운 강낭콩입니다. 아 그렇군요. 행복하시고요. 프로젝트가 끝나서 행복하신가요? 아직 이제 상장과 상품을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안녕. 지금까지 전시연구실 연구원들의 책상을 살펴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